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중국 경제의 회복이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두 개의 그 기사가 이제 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만은, 비교적 이제 한글로 표시된 그런 여러 신문 가운데서도 중국에 대해서 심층 그런 보도를 내보내는 신문사가 에포크 타임스죠. 에포크 타임스는 한국 지사가 또 있기 때문에 한글판 기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국 경제의 위기,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대개 여러분들 한 국가가 아주 그렇게 고성장을 할 때는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에즈라 버겔 전 하버드대 교수가 썼던 아주 대형 베스트셀러였던 저펜 넘버원, 이런 책들이 아주 여러분들 히트를 치고, 또 한국, 홍콩, 대만 같은 그런 아시아의 그런 용들이 한참 여름 질주할 때는,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동아시아 위기가 터지기 전에 확실히 아시아 국가는 특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들 대부분 평균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요인에서 비롯되고,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져 가지고 저성장 체제를 경험하는 것도 대부분 비슷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중국이 한참 그렇게 달려갈 때는 아, 중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성장이, 높은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중국이 특별한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인민들은 대부분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대만 전문가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중국이 투자, 그다음에 소비, 그리고 수출, 특히 이제 투자 가운데서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대규모의 부동산 그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내수를 견인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발표하는 이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수치 같은 것이 상당히 저는 마사지,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렇게 아주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숫자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대만 전문가들 이야기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국 문제를 더 속속들이 알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나오네요. 중국 경제가 그동안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동산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대형 국영기업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는 이미 운행 중이던 지하철과 고속철도 일부 노선까지 중단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가 과거에 인프라 투자를 지나치게 강조했고 이를 수습할 시점을 이미 한참 지나쳐버려 방법이 없다. 일각에 제기되는 중국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촉진하게 되면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해법에 대해서도 공상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국내 총생산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70%를 차지하는데, 중국은 군사비와 같은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현저하게 낮은 38.2%밖에 안 된다.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소비로 경제를 지탱하겠다는 것인가. 중국 공산당의 경제대책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딱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가 떠오른 거 아니까 결국은 1997년도에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투입하거나 저렴한 여러분들 노동력을 그냥 투입해 가지고 양적 성장이라는 것은 곧바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중국의 양적 성장은 무엇이 이런 견인해 왔는가 하니까 부동산 투자가 이런 견인해 온 겁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국가든 간에 경제 위기 상황이나 경제 위기에 준하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중국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런 그 신문을 보니까 중국 경기 불황이 일본의 10년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후속 그런 기사들이 7월 31일자 기사네. 아마 외신을 인용한 거죠. 중국의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나오는데 어떤 한 국가가 신진 대사를 원활히 해가지고 쓸데없는데 자본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예산에 의존해가 이런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예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골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 성격의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경제의 그런 혈관에 혈류 흐름에 심각한 여러분들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노폐물들이 축적되어 결국은 나라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자르고 제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정치가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공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계속 늘리고 불필요한 여러분들 단체나 기관을 계속해서 늘리고 예산 규모를 늘리고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국가의 영역을 확대하고 하면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뭐 천년 자원이라든지 내수시장이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대외시장에서 수출을 통해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은 그렇게 날아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중국이 또 한번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이 6월까지 완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5권 가운데 네 번째 책인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댔는가 다룬 것이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공직선거를 해보한 이 책이 올해 꽃향기처럼 널리 퍼져서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우리의 참정권을 보존해서 길이길이 번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